오늘은 부자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좀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자세히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쓴 로버트 키요사키의 12년 만에 신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좀 나온 지 됐죠. 어쨌거나 부자 아빠 가난아빠 나온 지 12년 만에 쓴 책이다라는 걸좀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주제는 금융위기 이후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지금 뭐 굉장히 좀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주식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버블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부자가 되는 법.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면은 내 자식에게 혹은 내 친구에게 뭐 혹은 부모님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교육을 한다면은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주식? 부동산? 코인? 로버트 키요사키는 돈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로버트 키요사키한테 물어봤습니다. 대체 돈에 대해 가르쳐 준다면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로버트 키요사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가르치겠다. 과거라는 렌즈를 통해 미래를 더 선명하게 볼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돈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뭐 주식 어떻게 사고 팔고 뭐 부동산 어떻게 사고 팔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역사를 가르치겠다라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더 선명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가르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역사를 배울 것이냐? 어떤 역사를 가르칠 것이냐 했을 때,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와 권력자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부자와 권력자들은 이런 선택과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거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부자와 권력자의 행동은 이로울 때도 있었고, 해로울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이로울 때는 막 박수치고, 해로울 때막 비난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연구해야 한다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의 역사를 연구하고 부자들만 아는 돈의 규칙을 밝히고 부자들의 게임 법칙을 배우고 그들에게 속지 않고 그들의 방식에 맞춰서 내 삶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역사 공부, 돈 공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자들이 깔아놓은 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있으면 그 판을 뭐 없애거나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힘이 있다는 건 이미 권력자고 부자인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그 판에서 어떻게 하면 승자가 될수 있을까만 고민해야 됩니다. 룰을 만들지 못할 거면 룰 속에서 승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그들의 게임 법칙을 익히고 그들의 방식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해서 나만의 규칙을 완성시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은행은 우리가 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죠? 없는 돈을 가지고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꼭 한번 봐주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100만 원을 맡기면은 지급 준비율 이것 때문에 100만 원만 대출해 줄수 있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는 누군가 100만 원을 맡기면 1000만 원을 이제 빌려줄 수 있다고 했죠.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보세요. 100만 원에 금리가 3%예요. 그럼 난 3만 원만 받겠죠. 근데 은행은 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돼서 5%의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100만 원에 3%, 3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에 5%인 50만 원을 가져가는 거죠. 은행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은행은 학원에서 만들어낸 돈으로 우리에게 이자를 물어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없는 돈을 줘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식의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디플레이션은 일자리를 빼앗고 집값을 떨어뜨려서 우리에게 이자를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은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 집값이 내려가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 제가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1929년 그 경제 대공황 미국에서 발생한 뒤로 무려 그 몇십 년이 지나고 정확히 연수가 생각나는데 1954년에 그 이제 전고점을 다시 돌파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왜 1954년에 미국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역사 공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세계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세대가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서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1951년에 우리가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첫 신용카드가 탄생합니다. 세 번째는 고속도로가 깔리고요. 고속도로가 깔리니까 자동차 산업이 호황을 이룹니다. 네 번째는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연예, 오락산업이 흥행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보잉 707 출시로 제트 여객기로 여행하는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여행하는 시대가 도래하니까 당연히 호텔, 리조트 이런 거 막 짓기 시작하고 이런 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을 보장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히 미래를 위해서 저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의료비 이런 걱정 없이 그냥 버는 돈을 다 써버리는 거죠. 왜?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제도가 있으니까 굳이 뭐 지금의 소비를 내가 아낄 필요가 없는 거죠. 일곱 번째는 중국이 굉장히 가난한 국가, 개발도상국에 불과했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반대로 미국은 굉장히 힘이 센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인해서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고속도로 자동차 산업 호황, 고속도로 깔리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 자동차 산업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많이 생산되니까 마찬가지로 공장이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죠. 그럼 공장 노동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중산층이 되는 거죠. 고소득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잉 707 출시로 해서 호텔 리조트 산업 다 건설업이거든요. 다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일자리 창출. 그러면은 소득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다가 각종 사회보장제도로 인해서 뭐 정말 걱정 없이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1930년대에 경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지금 어떤지 봤더니 이거는 좀 날짜가 좀 되긴 했어요. 지금 가장 최근의 신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됐는데 이때가 아마 2010년 뭐 이쯤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산층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빈곤층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50년 전에 아까 말했던 경제 호황일 때 막 건설한 고속도로는 이제는 너무 낡아가지고 엄청난 보수가 필요해요. 예산이 막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TV 광고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항공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항공사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엄청 사라지고 있기도 하죠 또. 여섯 번째는 성인병과 비만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건강보험이 고갈된다. 건강보험의 그 기금들이 고갈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퇴직연금 기금은 파산. 여덟 번째는 중국은 강대국을 부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되게 심해지고 있죠. 다 중국이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쇠약해지고요. 아홉 번째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빚을 안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 경제는 과거의 상황보다 나아지고 있는가? 라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묻고 있는 겁니다. 나아지고 있습니까? 나아지지 않고 있죠. 앞으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늘 부자는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경제, 과거의 경제는 이제 갔고요. 뭐 고속도로 짓고 호텔 짓고 뭐 비행기로 뭐 여행 다니고 이런 이제 과거의 시대가 호황을 이루고 이제 저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경제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부가 폭발하게 됩니다. 새로운 억만장자,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로버트 키요사키는 아직까지도 뭐랄까요? 세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최악이 오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살펴보면은 첫 번째 옛 산업이 죽고 있습니다. 뭐 석유, 뭐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노동이 많이 필요한 것들. 과거의 산업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뭐 AI 등장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세금이 오르고 있죠. 정부가 돈이 없어요. 세 번째 보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채무국이 써있죠. 돈이 없어요. 세금을 더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는 중국이 힘이 세지면서 미국에 대항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세계 통화처럼 사용되고 있는 달러가 이제 중국에서 야 우리는 너네들 돈 사용하지 않을게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중국이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큰데 어쩔 거야. 우리 돈 안 쓰면 우리 거래 안 해. 이러면은 중국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빚더미 올라가는 미국인들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치솟는 실업률. 일곱 번째는 기술은 점점 일자리를 줄임. 여덟 번째는 시대에 뒤처지는 학교 교육. 아홉 번째는 근검 절약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근검 절약이 대세를 이루면 어떻게 되죠? 대세를 소비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매출은 떨어지게 되죠. 그럼 기업들이 망하겠죠. 기업들이 망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죠. 일자리가 사라지면은 근로자들은 소득이 사라지게 되죠. 그럼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2010년대 이제 그때 무렵에 써진 책이라서 사실은 이제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유의미하게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몇 가지 있죠. 그래서 시대는 변하고 있고 이 시대에 발빠르게 변화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뒤처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정말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이냐?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로버트 교수께 말한 다섯 가지. 금융위기 이후 부자가 되는 것. 첫 번째, 돈은 지식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전통적인 자산에서는 더 이상 경제적 안정을 바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지식만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신사임당 이러신 분들 다 지식으로 유튜브 만드셔서 다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셨죠. 다 이게 돈은 지식이라는 거죠. 더 이상 뭐 공장 짓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빚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빚을 이용하는 법. 빚이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빚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못 쓰는 그 빚이, 잘못된 빚이 나쁜 겁니다. 즉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 우리는 그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빚을 잘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아시나요?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죠? 주머니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경제적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머니에서 들고 나는 걸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네 번째는 힘든 시기를 대비해야 됩니다. 위기라는 것은 결국 오기 마련인 건데 이 위기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힘든 시기를 항상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좋다고 해서 아, 늘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당황하게 된다. 다섯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세계 금융 시스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리고 트렌드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느린 사람은 뒤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느린 사람은 덜 사고 조금 돈을 덜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아예 뒤처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 뭐죠? 첫 번째 돈은 지식이다라는 거, 두 번째 빚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세 번째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네 번째 힘든 시기를 대비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빠르게 움직이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잘 익히셔야지만 여러분들은 금융위기 이후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튜브를 보시는 거, 뭐 성장일기 말고도 다른 채널을 많이 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남들보다 아마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시게 될 거고,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서 혹은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우리가 위기가 오고 안 오고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어느 순간 위기가 왔을 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은 지식들이 분명히 가장 크게 몇십 배의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부자아빠 기호새끼와 말한 부자들의 음모,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재미있고 이 책에 조금 더 실질적이고 정말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